대만에서 우리 제자가 그 카틀리아를 몇개 보내줬는데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나요? 다음에 얘는 워크리아나 얘는 렐리오 퍼프라타 얘는 워크리아나 베리 블루 씹이네요. 라비아타 카틀레아 포베시. 얘는 카틀레아 맥시마. 얘는 카틀레아 인터메디아. 요 밑에 있는 다섯 종은 9월 달에 보내줬는데, 그 검역 신청서가 없어가지고, 다시 대만으로 재발송된 뒤에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온 겁니다. 그러니까 얘는 대만에서 구매한 지 벌써 두 달, 한달반 내지 두 달이 지난 거라 상태들이 약간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뭐 보내줬으니까 살려봐야 되겠죠. 그리고 얘는 아마 한 얘네들은 그 한달 전에 구매해가지고 지금 그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낸 건데 얘네 위에 있는 네 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그 구입한 지한한 달이 안된 애들이고 나름대로 뭐 상태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맥시마. 카틀레아 포베시. 라비아타 셀룰라. 어쨌든 잘 한번 살려봐야 되겠습니다. 역시 대만에서나 외국에서 이렇게 소량으로 이 수입해서 들어올 적에 처음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. 근데 한번 초보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. 한번 어떻게 들어오나. 이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시작을 한 건데, 3, 4번 만에, 그러니까 약한 3개월 만에 성공을 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소량으로 누가 그 브라질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난초를 이렇게 보내줄 경우는 그 검역 제외 신청서를 내야 돼요, 미리. 그래서 보내기 전에
검역 신청서, 검역 재신청서에 이거를 기입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브라질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택배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. 그러면 아마 제가 알 적에 요거를 대만에서 보냈는데 3일 만에 받았어요. 3일 만에. 그러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10개 이하를 그 받을 적에는 그쪽에서 난을 구입해서 바로 보내면 좀 싱싱한 상태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